자, 1 더하기 1은 뭐죠? 2야! 그럼 말이야, 2 더하기 2는? 2 더하기 2는? 22요! 땡! 자, 잘 보세요. 자, 여기 초록색 공이 두 개가 있죠? 그리고 여기 빨간색 공도 두 개가 있어요. 이러면 이 공이 총 몇 개일까요? 세 개야! 네 개야. 우리 마리가 수학을 많이 어려워하는구나. 하지만 이건 매우 기본적인 거라 꼭 알아야 된단다. 하지만 괜찮아. 아직 마리는 어리니까 천천히 선생님이 알려줄게. 자, 그럼 여기서 수학 끝. 에휴, 나는 왜 이렇게 멍청한 걸까? 마리야, 너 진짜 멍청하구나. 어떻게 2 더하기 1을 모를 수가 있어? 넌 엄마 앞에 심부름하지 마. 엄마한테 크게 혼나겠다. 아니야. 나 모르는 게 아니라 아직 나 유치원생이고 관심이 없는 거야. No. 요즘엔 초등학생 들어가기 전에 덧셈 뺄셈은 기본인 거 몰라? 나는 요즘 엘리트 수학학원에 다니고 있어서 곱셈도 할 줄 안다. 너 곱셈 알아? 곱셈? 곱셈 알아? 곱셈? 하기야, 너같이 학원도 안 다니는 애들은 짜장면 곱하기밖에 모르겠지. 아이, 제스야, 그만해. 그러단 말이 울겠다. 아, 이미 눈물 한 방울 흘렸네. 나도 잘할 수 있어. 야, 우냐? 울어? 9 곱하기 9가 뭔지 알아? 구구? 그거 아이스크림 아니야? 구구콘? 배고파. 구구콘이래. 구구콘. 야, 구구는 81이잖아 81? 하지만 일단 곱셈은 안 배웠는걸. 아유, 정말 수준 떨어져. 아유, 이제 너랑 말도 못 섞겠다. 이 빡빡빡빡빡빡빡아. 바보야, 잘 있어라. 마리아, 잘 가. 네. 야, 잘 가라, 바보야. 잘 가라. 진짜 모른다고 사람 무시하고 나도 엄마한테 수학하고 보내달라고 할 거야. 걔는 정말 사람 멍청하다고 놀리긴 하고 말이야. 두고 봐. 짜증나! 왜 비까지 오고 난리야! 내가 수학 천재 된 세상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? 그러면 무시도 안 당하고 참 좋을 텐데. 어? 야! 아, 여기가 어디야? 분명히 트럭에 치였는데. 아, 멀쩡하네. 마리아, 일어났어? 아니, 몸은 괜찮아? 네. 그나저나 왜 거기 쓰러져 있었던 거야? 트럭에 치였던 것 같은데 꿈이었나? 갑자기 머리가. 엄마, 나 펜조. 마리아, 이게 도대체 뭐야? 네? 이거 덧셈이잖아요, 엄마.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덧셈 곱셈을 하게 되었잖아. 트럭이 치이더니 정말 내가 수학 천재가 된 세상에 온 건가? 네? 여보! 아들! 일로 와봐! 뭐라? 엄마가 왜 그러시지? 어머니! 이게 도대체 뭐야? 뭐, 2 더하기 2 문제를 푼 거야? 그런 것 같아요. 그런데 옆에 있는 이 XE 표시는 뭐죠? 글쎄? 에? 더하기를 옆으로 뒤집은 건가? 뭐지? 외계어인가? 그나저나 이게 정답이라면 마리는 천재 아니에요? 그렇지. 엄마도 정답을 모르니까 뭐라고 말할 수가 없네. 여보, 아무래도 우리 마리가 수학 천재인 것 같아. 저기, 엄마,
아빠, 그리고 오빠, 이건 초등학교 때 배우는 기본 상식이잖아요. 제가 아무리 유치원생이라고 해도 이 정도는 요즘엔 다 안다고요. 거짓말, 이게 무슨 기본 상식이야. 엄마 아빠, 얘 진짜 천재인가 봐. 우리들을 무시하고 있어요. 죄수가 더럽게 없어요. 마리가 천재. 천재가 확실해.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풀 수가 있었을까? 겨우 6살짜리가 말이야. 어떻게 이 도대체 왜 이러시는 4, 거야? 1 더하기 2는 4, 3번 2 더하기 2는 2고 알아. 자, 오늘은 1 더하기 2를 배워볼 거예요. 많이 어렵겠지만 꾸준히 성인까지 배워야 이해할 수 있는 문제예요. 선생님, 1 더하기 1은 너무 쉽지 않나요? 어? 마리아, 이 문제는 지금 인간이 풀 수 있는 최고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란다. 너가 쉽게 풀 수 있는 게 아니야. 네? 정답은 2잖아요. 어떻게 알았지? 이건 선생님이 어렸을 때부터 풀어서 대학교까지 수업받아서 이해했던 문제인데. 에? 야, 너 저 문제 이해도 못하고 그냥 말한 거지? 맞아, 찍었지. 마리아, 그러면 니 더하기 2가 뭔 줄 아니? 하잖아요. 뭐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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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천재다. 천재? 어? 이게 그렇게 놀랄 일인가? 뭐 천재다. 오, 대학생들이 프로모션을 단번에 불더니, 이제 천재가 우리 반에서 나왔어. 뿅. 말해 보네.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. 마리는 천년에 한번 나올 뻔한 천재인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요. 저도 진짜 이 대학이 이 문제를 푸는 거 보고 딱 알았어요. 천재란 걸요. 아, 그래서 그런데 서울대 수학 교수님에게 고마리를 테스트해보는 건 어떨까요? 그런데 덧쌤 잘한다고 서울대까진 아닌 것 같은데요. 도용! 어른들이 얘기하는데 아니야! 넌 이미 천재야! 천재! 마리야, 너 대단해. 너 할 수 있어. 너 지니어스. 너. 그러니까 말이야. 나 너무 놀랐어. 우리 마리 최고 최고. 저도 놀랐어요, 어머니. 너 천재 딸 준 엄마. 너. 너 재능 있어. 나를 놀리는 거. 그래, 너가 그 전재 꼬마라며? 너를 위해 문제를 준비했다. 네. 그래, 그럼 그 뒤에 문제를 풀어보거라. 이 문제로 말할 것 같으면 전 세계에서 최초로 이 곱셈 문제를 맞춘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었지. 수학의 전재 아인슈타인, 피타고라스 그 둘 뿐이었어. 나도 이 문제를 수십 년간 연구해봤지만 정답에 근처에만 접근했을 뿐 도저히 정답이 나오질 않았어. 정답은 4잖아요. 어? 천재다 천재! 너 내일부터 우리 서울대학교에 다니는 건 어떨까? 아니야. 서울대만 있을 인지가 아니야 넌! 넌 하버드대학교가 좋겠어. 네? 겨우 곱셈을 했다고요? 입니다. 겨우 6살 유치원 소녀가 EXE 문제를 풀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. 이건 정말 놀라운데요. 이게 뉴스에 나올 일이라고? 혹시 트루기치오 내가 존재가 된 게 아니라 나 빼고 다 바보가 되는 세상이 온 거 아니야? 끝! 사부동생님, 교우님, 기수님, 메테오님, 사코님, 엘라님, 성경님, 규석이님, 고대미신님, 동해님, 일진치프님, 대영님, 우후님, 비정님, 용섭님, 아름님, 재환님, 은채님, 고질라님, 기영준이님, 수정님, 승지세리님, 다솜님, 지혜님, 근정님, 마리오님, 변신의 고양이님, 소영님, 킹킹이님, 마르지오님, 흥건님, 전국여행자님, 다하리님, 정원님, 마시오님, 정민님, 노예님, 태우님, 백현님, 미니코님, 로즈님, 유에드님, 쾌준님, 진아님, 지연님, 리핑님, 선희님, 시우님, 장태팬님, 지은님, 노다사용주님, 이범님, 퍼파님, 우왕님, 정우님.